네, 올림포스 1의 프랙티스 1, 2, 3번입니다. 앞에 수능 어널리시스가 아닌 뒤에 있는 프랙티스 1, 2, 3번인데요. 27강 문제는 어휘 추론 문제예요. 우리 보통 친구들이 어휘하고 어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법과 어휘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휘 추론은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보면 조금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좀 어렵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바꿔놓고서 어렵게 낸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지문에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17강을 시험 범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놓치지 맙시다. 제대로 공부하고 문법적인 것들도 포인트가 있으면 잡아두시고요. 우리 학교는 문법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해석을 하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첫 줄부터 옐로우스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은 데가 바로 옐로우스톤 공원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면, 그렇죠? 미국의 아이오와주, 와이오밍주 이쪽 주변에 옐로우스톤 몬태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쪽 우리 큰 지도에 봤을 때 요 자리에 있는 곳인데 지도 말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지옥불이죠? 아니, 지옥불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지역이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2018년에 뭐 가이드 나와있는 멋있는 기암 절벽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런 곳, 야 용천수가 막 물이 확 뭐 하는 곳, 올드 페이스풀 뭐 이런 것도 유명한 곳이죠. 예, 이렇게 생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2012라는 영화가 있죠.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내용. 벌써 6년이나 됐고 7년이나 되어가고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펑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 지문으로 볼게요. 이곳이 바로 first 첫 번째 wilderness protected area, 세계에서 첫 번째로 보존되어 있는 wilderness 야생 지역입니다. But the model 그 모델은 나중에라도 spread rapidly across the globe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첫 번째였고 그런 모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런 wilderness가 were created by removing local inhabitants 이 wilderness라고 하는 그 황무지 내지는 야생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에 있는 inhabitants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거주민이겠죠? 지역에 있는 거주민을 제거함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이런 모델 자체는 훨씬 더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됐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겠죠. 아프리카에서는 Game Reserves, Game Reserve입니다. 여기서는 수렵 보호구역 아래 적혀있는 단어고요. 이 Game Reserve가 were established within the aim of refilling stocks of wildlife. 야생 생명체들을 stock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 이런 거니까 야생 동물들이죠. 이것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밑줄 친 killed를 한번 찾아봅시다. Killed by Europeans in the scrambled Africa. 아프리카 분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럽인에 의해서 죽여진 거기에서 살해를 많이 당한 야생동물들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Game Reserve 한마디로 동물의 보호구역 같은 거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1914년에 아프리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 뭐 여러가지 색깔이 나와있는데 1914년에 이 아프리카가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등의 나라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바로 Scramble for Africa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프리카가 분할 통치된 거예요. 이 나라에 가서 다 독일 사람이 되고 다 영국 사람이 됐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가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고 기본으로 나라 같은 시스템이 없었던 부족민들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본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갖고 있지 못했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석유라든지 고무, 상아 등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수탈을 했던 시스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동물원에 팔려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독립한 다음에 자신들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개체수를 늘려놔야 되겠죠? refill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get reserve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Scramble for Africa는 우리 해설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돌아오실까요? Safeguarding animal populations in protected area facilitated the control of access to wildlife and also served to separate wildlife and domestic stock, at least to some extent thereby slowing the rate of spread of the animal disease. 라고 나와 있죠. 문장에서 and 병렬 구조를 보면 여기 and가 이 부분 and also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served, 그래서 앞에 있는 facilitated를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뒤를 보고 앞을 보라. 병렬 구조 원칙이었습니다. also는 부사라고 보면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밑줄을 쳤던 단어들은 동사로 눈에 보입니다.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serve to, 뭐뭐하는 역할을 담당하다. 해석이 되겠죠. safeguarding, 보호 구역 내에서 동물 개체수를 안전하게 가드시키는,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야생동물의 접근에 통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해주겠죠. 자세히 많이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그리고 domestic stock, domestic이라는 거는 국내의 혹은 가정의란 뜻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가축이 됩니다. 이 둘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 separate, 별표입니다. Separate wildlife and domestic stock at some least extent, 어느 정도 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보라색 분사 구문. Thereby slowing rate of the spread of the animal disease. 동물의 질환인데, 동물 질병의 확대나 퍼지는 비율을 느려주게 해준다는 것이죠. 수많은 질병이 동물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건 조류독감. 진짜 대박 어려워요. 날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새가 날라다니면서 막 퍼뜨리고 나면 거기 있는 그뭐닭 농가, 뭐 오리 농가 개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도 못 막는 거예요. 철새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수족구, 아 수족구는 애기들 미안해요. 예를 들어 food and disease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구제역, 그쵸? 구제역. 발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 애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그 구제역인데, 그럼 구제역 같은 데 걸린 뭐 코뿔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은 뭐 코끼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근에 있는 소들이 있는 목장에 가서 안녕 인사하고 나면 질병 다 퍼뜨리는 거잖아. 돼안 돼?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느려주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갈라주니까. Separation, slowing의 정답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같이 색깔 칠해놓고서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연결해 둡시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신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Since human influence was contradictory. 인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contradictory래요. contradictory 밑줄. 무슨 뜻이냐면 모순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To the wilderness ethics. 야생이라는 야생동물이나 야생생물에 관한 윤리적인 상황에 보면 되게 모순적 행동입니다. 왜? 야생은 인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영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management ideal, 이상적인 것은 결국 관리의 이상은 was to isolate conservation areas, 보호하는 지역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밑줄 친 뭐뭐하기로 해석되는 고립하기가 되는 것이죠. keeping disturbance to a minimum.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바꿔주면서, 또 나왔어 중요한 단어 minimum, on the ground that 대절이라는 믿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절이라는 믿음은 동격의 대수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격의 대수는 이렇게 밑줄 칠수 있겠죠. 자, 실판에 스크린을 좀 보면 랜덤한 자리에 나와 있는 if부터 alone을 부사절로 봐야 됩니다. if left를 pp와 접속사에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 보라색? 분사 구문인 거죠.
내비둔다면 정도 되겠습니다. Left alone. 이건 떠나다니까 능동으로 쓰면 무엇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The left는 떠나진 거죠. 내버려 둔 겁니다. 어떤 상태로? 홀로인 상태로. 홀로인 상태로 내비둔다면. 부사절이니까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Ground라는 단어는 근거라는 뜻입니다. 원래 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 S가 붙어있어서 근거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뒤에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Nature's balance,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would prevail, 아주 적혀있죠? 우세하게 될 거다 라는 믿음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자가 막 그 톰슨 가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톰슨 가재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사자가 있는데 큰 사자가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 아래에 있는 사자 새끼들 세 마리가 너무 막 배고파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하이에나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알아서 하는 거죠. 개체수 알아서 되는 거지. 사자 한 마리 너무 아깝잖아요. 저거 팔면 비싼데, 혹은 저 코끼리 한 마리 저 살리면 좋을 텐데. 아니, 내비둬. 죽어. 알아서. 그게 바로 이 원칙들인 거지. 오케이? 예. 자, 위로 올라가시고 아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ground that,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모라는 근거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These ideas were supported by the belief that. 또 나왔어요. 동격이 돼. 여기까지고요. 진짜 문장의 동사. 동사는 앞에 있는 were supported by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들은 대절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지지받고 지탱됩니다. 자연의 fragile balance. fragile, 깨지기 쉬운 이라고 하는 균형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회방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둘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석은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근데 그 처음에 옐로우스톤 나오고 다음엔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강 내용 좀 어렵고요. 구분도 어렵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십시오. 1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